협찬의 액수와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윤 전 서장 관련된 무혐의 그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달라고 하는데 2015년 2월 달에 검찰에서 이게 불기소 그 무혐의 결정 내린 겁니다. 자, 이게 4급 이상 공무원이면 검찰 사무보호 규칙에 의하면 이게 다 총장,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. 최소한 검찰국장의 내용을 알게 돼 있습니다.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. 자, 그러면 왜 그 윤 전 서장을 불기소를 했는지, 아니 부장검사의 형인데, 친형인데, 그리고 맨날 언론에 나왔어요. 검경 간의 갈등으로 맨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. 그러면 그 당시에 지검장, 아니 총장, 그리고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?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면 그 황 대표한테 가서 여쭤보세요.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 그때. 그리고 전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,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. 황교안 장관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를. 아니 그 당시에 전혀 보고 라인도 아니고 결재 라인도 아니고 수사 라인도 아니에요. 그건 좀 얘기 좀 합시다 좀. 지금 제 발언 시간 남았잖아 지금. 계속 중간에 뛰어들 거예요.